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미드로 즐기는 생생 영어 조성의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됐네요. 자, 오늘 레슨 넘버 6인데요. 자, 우리 벌써 1부터 5까지 총 4개씩 문장을 하면은 20개. 예. 문장을 이제 배웠었거든요. 자, 그 전에 배웠던 우리 중요한 핵심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자, 안 나시면은 I'm going to remind you guys of the expressions that you've learned from lesson number 1 to 5, okay? 자, 1부터 5까지 우리 배웠던 표현들 한번 짚어보면 1에서는요, I can't wait to, 동사 원형, 그래서 못 마고 싶어서 죽겠다, 정말 너무너무 못 마가 하고 싶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자, 2에서는 I just don't want you to,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 붙이는 형태, 네가 못 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need to, 뭐 have to, should, 동사 원형, 그래서 반드시 못 마야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I would be happy to, 동사 원형, 이래서 to 동사 이런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기쁘다, 기꺼이 해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었고, 자, 다섯 번째가 let 목적어 원형, 누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 뭐 허락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문장 그 표현들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I'm gonna give you guys an idea, 한 가지 그 생각을 좀 그 아이디어를 좀 제가 제시를 하면은, 노트 있잖아요, 자그마한 그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그 이제 하나하나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핵심 문장들, 그래봤자 한 레슨당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들을 한번 그때그때 기입해 놓고 노트를 그냥 집에 모셔놓는 게 아니라 그 노트를 여러분 이제 수시로, 작은 노트니까요, 뭐 여자분들 백이나 남자분들 백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문장을 좀 보시는 것도 여러분 문장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거 하나 좀 영어 공부의 팁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레슨 넘버 6의 문장, 또 미국 드라마 생생한 우리 이 표현 문장을 듣고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Okay, let's listen to the sentence what she's saying in the scene. Okay, here it goes. William,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William,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William,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네,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문장은요,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라는 미드에서 문장이 나왔네요. 자, 우리 자, 저번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만히 저 그냥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입을 벌려서 크게 문장 따라해 볼게요. 자, 같이 시작.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네. 자, 이 문장인데 뭐냐면요, I can't believe,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건데, 뭐를, 저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수로 연결을 했거든요.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저 여기 대수에서 문장 연결하고요. 그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다니, 간직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I can't believe that 주어 동사 문장 이제 연결하면요, 뭐뭐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라는 표현인데, 단순히 그냥 놀람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어떤 황당함, 아니 뭐뭐하다니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어쩜 그럴 수 있냐라는 뭐 황당함도 표현할 수 있고, 뭐뭐하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라는 그 기쁨의 놀라움을 표현할 때도 I can't believe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방금 아까 이제 그런 상황은 그 여자가 어떤 페인팅 그림 하나를 그려서 남자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게 됐거든요. Because she thought that she believed that he just threw it away. 그냥 버렸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면서도 기쁨.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이거를 계속 간직했다니 너무 놀랍다, 기쁘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여러분 문장 speaking practice, 우리 I can't believe that을 이용해서 새롭게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자, 그녀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여기서의 느낌은요, 뉘앙스는 기가 막힌다, 황당하다, 그래서 이제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I can't believe 앞에 쓰고 가겠죠. I can't believe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니 that she said that로 연결해 볼게요. 간단한 문장.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황당한데? 라는 그런 놀라움. 자, 같이 여러분 따라서 읽어볼게요.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네. 자, 됐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너무 놀라워 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제 I can't believe that 앞에 붙일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라고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다 발생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happen이라는 동사를 또 얘네들 많이 이용하죠. 네이티브 스피커가 또 많이 이용하는 동사인데요. 실제로 일이 벌어지다 발생하다. 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진행형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진행형이라고 하면은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쓰죠. 이게 이제 진행형이고요. 자, 그러면 I can't believe 이런 일. 그냥 this로 할게요.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이렇게. 자, 같이 해볼게요.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에게로 하고 한번 뒤에 또 붙여보면은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우리에게였죠? To us. 뭐 나에게 to me. 너희들에게 to you. 또 이렇게 붙여줘도 괜찮고요. 자, 마지막 문장은요. 기쁨의 놀라움을 표현하는 I can't believe으로 가볼게요. 요즘에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그 취업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점점 힘들어지고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고 해서 요새 취업난이 좀 되게 심각하잖아요. 드디어 취업이 내가 되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내뱉는 문장인데요. I can't believe that 앞에 붙이겠죠. 취업하다. 그럼 일자리를 구하다를 보통 취업하다라고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get a job 뭐 또는 어떤 특정의 그 직업 뭐 get the job 이렇게 정관사 또 더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I can't believe that I got the job. 뭐 got a job, got the job. 관사는 여기서 특별히 그냥 신경 안 쓰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finally를 꼭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뭔가 이제 문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침내 드디어 취업이 되었다니 해서 이제 finally도 제가 넣었거든요. 자,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자,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네. 자, 그래서 세 개 이제 문장 배웠고요. 저 우리 이제 미드에서 나왔던 한 문장과 우리 영작 같이 해봤던 세 문장. 그래서 총 네 문장을 배워왔죠. 자, practice makes perfect. 여러분, 진리입니다. 많은 연습이 완벽한 실력을 낳는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네 개의 문장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가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더니 너무 놀라운데? 뭐였죠?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였죠? 시작.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he kept this. 네. 자, 두 번째 방금 했었던 그녀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는데 막 기가 막힌데 황당한데란 뉘앙스로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자,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she said that. 자, 됐고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너무 놀라워 라는 문장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이었죠. 시작.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한 번 더. I can't believe that this is happening. 네. 자, 마지막 문장 드디어 취업이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너무 놀라워 기쁨의 놀라움입니다. 자, 같이 문장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시작.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자, 마지막 I can't believe that I finally got the job. 그렇죠? 자, 이거 네 개의 문장들 오늘 총 또 정리해봤고요. 자, 여러분 강의 시작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나만의 생생 노트. 네, 나만의 생생 노트 자그마한 노트 하나를 구입하셔가지고요. 오늘 했던 이 표현 I can't believe that 정리하시고 네 개 예문들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시로 자꾸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별 도움 안 됩니다. 크게 내뱉어서 자꾸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레슨 넘버 5였나요?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스페셜 레슨, 미국인처럼 발음하기 넘버 1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했을 때 미국인들이 What was that? Excuse me? Pardon me? 이러면서 뭐야? 발음을 캐치를 못해서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사운드가 들어갈 때 그러냐면요 L or R sound LR 이 두 개가 우리가 이제 발음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가
What? What was that? 이러면서 한 번씩 꼭 물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소리죠. 요거 발음 두 개를 잡아볼게요. 제가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했지만 미국에서 뭐 어학연수부터 교환학생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 미국에서 유학생활 많이 하면서 네이티브 스피커랑 많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R 발음보다도 요새 L 발음을 했을 때요. 더 발음을 캐치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R 발음은 L 발음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취약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L 발음부터 일단 강조하면서 먼저 발음 연습해 볼게요. L 사운드는요. 우리나라 그냥 리을 발음처럼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거든요. 가볍자고 상당히 힘이 들어가는 굉장히 좀 센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혀끝이요. 앞니의 그 윗니 있죠. 윗니 뒤쪽에 혀끝을 대고 힘을 좀 강하게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강한 사운드가 나듯이 혀끝이 윗니 뒤를 터치하면서 밀어내는 소리예요. 자, 같이 여러분 해볼게요. L, L, L. 네, 요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우리 그 L 발음이든 R 발음이든 이런 자음들이 단어의 맨 앞으로 오면은 발음이 상당히 세요. 근데 발음이 자음 뭐 L이든 R이든 중간이든 뒤쪽에 가면은 약간 발음이 그냥 대충 한다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그냥 소리만 그러니까 L 발음 같은 경우 혀끝이 윗니 뒤쪽 살짝 그냥 터치 정도만 가볍게 맨 앞에 L 발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느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like 발음해 볼게요. 좋아하다란 단어죠. like 자, 그 다음에 빛이라는 불빛 할 때 light 같이 해볼게요. light. 맨 앞에 L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light. light. 됐고요. 저는 silk, milk, film 이라는 단어를 갈 건데 L 발음이 맨 앞에 있지 않고 뒤쪽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럼 like, light보다는 L 발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힘을 살짝, 혀에서 힘을 살짝 빼시고요. silk, silk. 혀끝이 앞니 뒤쪽에 슬쩍 터치해주는 느낌만 내주세요. silk. 같이 silk, silk. 자, 우유 할 때도 밀크 이러면 미국에서 우유도 못 사 먹어요, 여러분. milk, milk. 발음 약간 미역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자, 혀끝이 앞니 뒤쪽에 슬쩍슬쩍 밀어줍니다. 힘은 살짝 주시고요. milk, 같이 milk. 한 번 더 milk. 자, film 할 때 이것도 film 하면은 미국에서 우리 발음 캐치 못 하거든요. L 발음 슬쩍 혀끝이 윗니 뒤쪽 터치 슬쩍 힘을 주세요. film 같이 film 한 번 더 film 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어 발음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굴려주는 발음 R 사운드인데요. 자, R 발음은 혀를 입천장에 닿지 않게 구부린 상태에서 약간 미국 애들이 이거 설명할 때요.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라 개소리를 내라 막 이러거든요. R 발음이에요. 이제 혀를 말아주시고 소리 내기. 자, 그럼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네 개의 단어 발음해 볼게요. 자, raise 같이 raise 한 번 더 raise 혀를 말아주셔야 됩니다. carry 같이 carry 한 번 더 carry 그죠? 자, 결혼 생활 할 때의 marriage 같이 marriage 한 번 더 marriage. 자, 좁은 할 때의 단어는요. R 발음 중간에 있어요. narrow 한 번 더 narrow 한 번 더 narrow.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페셜 레슨이 좀 붙었어요. L 발음, R 발음 연습했고요. 앞으로 요 그 스펠링이 있는 단어가 나올 때 발음 좀 특히 주의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강의 마무리 짓기 전에요. 강의 여러분 듣고 나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뭐 강의 들었네 좋아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요. 밑에 한 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무료 강의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악플은 말고요. 긍정적인 멋진 댓글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카페 주소와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코너 학원 제가 기초 스펙의 청취 집중 훈련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학원이죠. 이 코너 학원 홈피까지 제가 주소 여기 올려드리고요. 오늘 레슨 넘버 6는 여기까지 하고요. 레슨 넘버 7에서 뵙겠습니다. I'm going to see you guys at lesson number 7. Okay, bye-bye.